그 차종 정보 주면 좋은 정보 되겠다. 올려주시면. 이 부분이 더 그런가요? 네. 그냥 힘 안 주고 이렇게 툭툭툭툭툭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 쉽다. 집에서는 소파에서 TV 볼 때 한 분은 밑에 내려앉고 한 분은 소파에 걸터앉고 그냥 위에서 신경질 나면 핫플이를 이렇게 방법이 네, 어깨도 아픈 분이 막 많이 아프다 하면 한 분은 바닥에 앉고 한 분은 소파에 앉고 이러면 어깨 높이가 다르니까 훨씬 편하게 주물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주물러주고 열받으면 확확 눌러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풀으라고 제가 본인이 하는 힘이랑 팔 힘이라는 거랑 당연히 그렇죠. 본인이 훨씬. 계속 이렇게 하면 훨씬 힘들어. 내 팔이 아파서 못 하거든요. 시원해지는 분들이 네. 감이 달라 진짜. 그럼 특히나 여기가 자꾸 가늘어지고 빠지고 엉성하고 윤기 안 나고 그래서 걱정하는데 꼭 두들겨주고 겨울을 난 보리가야 겨울에 늦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겨울에 얼어가지고 붕 떠 있잖아. 밟아주세요. 그걸 밟으면 한 3-4일만 지나봐 초록색으로 너무 이쁘게 올라오거든요.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손님들이 머리 뿌리 약해갖고 탈모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 딱 그 보리 밟기에다가 많이 비교를 해. 근데 그 엉성했던 겨울에 뿌리로 못 내렸던 그 보리들이 우리가 그냥 단체로 쫙 그 고랑 따라서 밟아 놓으면 얼마나 근데 그게 실제로 초록색으로 네 그럼요. 이 뿌리가 왜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호르몬이 바뀌면서 염색 하얀 머리로 바뀌는 게 호르몬이 변하는 거거든요. 노화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얘를 두들기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지. 인위적으로 우리 엄마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주? 이제 많이 뭐 이게 가렵거나 이러면 얘를 들고 하는 거지. 긁는 거는 오히려 자극이 돼서 자주 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얘를 가고 툭툭툭툭 두들겨 주고 하면 훨씬 낫죠. 가렵다가 가늘고 주저앉고 그러면서 탈모되고 말인다.